일요일까지 1박 2일 동안에 많은 부분을 정리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직감 같은 네,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. 그래서 뭐 보험 증서부터 시작해서 은행 뭐 비밀번호 확인할 거 확인하고 이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. 우리 남편은 막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어떻게 마음을 설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뭘 정리해야 되겠다는 걸 다 꺼내놓고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 이거는 그냥 배를 열어서 우리가 이제 배를 연다 그러거든요. 네. 배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옵시에서 보낼 거 보내고 뗄 거 떼고 이렇게 해서 확진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. 네, 그냥 빨리 수술에 들어가자. 이건 어쩔 수 없다. 이건 열어야 되는 문제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악성 종양이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?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6개월 정도 예상해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못한 거 있으면 빨리 하고 정리할 거 빨리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상당히 모양은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악성 종양의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었어요. 정말로 초음파에서는. 그래서 수요일 날 수술을 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월요일 날 그리고 전 또 제 병원에 갔어요. 왜냐하면 의사의 삶이 좀 고독하고 외롭다는 말씀을 드린 게 또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연차를 해서 오시는 거거든요. 그분들은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진료까지 보고 입원을 했죠. 입원을 해서 다음 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에 회진을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이제 수술을 하는데 좀 어떠냐고 이제 뭐 이렇게 회진을 오셨는데 저 바로 한해 아래 항문 뭐 이런 쪽 대장, 직장 이런 걸 보시는 보는 이제 저보다 1년 후배인데 같이 회진을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아니 뭘 좋은 일이라고 병문안을 와. 이제 제가 이제 1년 후배니까 이 선생 뭐 왜 뭐 병문안을 뭐하러 왔어? 그랬더니 진지한 얼굴로 아 선배님 그게 아니고요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그 건강검진 한 데서 대장암이 발견이 됐다고. 그건 확진이 된 거예요. 담낭 쪽 말고도. 네네네.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으니까 일요일, 월요일, 화요일 입원했을 때 그 정도는 이제 나온 거죠. 그래서 이게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. 여기 있는 암이 이제 일로 내려갔으면 상당히 더 그거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이를 저희 의학적 용어로는 메타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메츠라고 저희들 그냥 약자로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메츠의 가능성도 있어? 그랬더니 없다고 볼 수 없죠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전이 메츠가 됐으면 나 얼마나 살아?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.